반갑습니다 여러분. 눈쟁이에요. 오늘 구글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다 왔어요. 그냥 갔어요. 처음 딱 갔는데 택시 타고 딱 가면서 보니까 뭔가 고급진? 고급진 약간 주택가 이런 쪽으로 택시가 가더라고요. 뭐지? 여기가 행사장인가? 아무리 봐도 행사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약간 바베큐 파티 할 만한 그런 곳이었는데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제가 일단 받기로는 진우션님 그리고 유병재님, 나영님, 그 오예 커플 그분들, 지호님 그분하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커플 해가지고 하는 오셨었고, 에릭남님 그 스타크래프트 1 옛날에 프로게이머셨던 기온 패트리 그분도 오셨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왔어요.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는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었습니다. 아니죠, 한 장도 못 찍은 게 아니에요. 한 장도 안 찍었어요. 왜? 아싸니까. 집에 가야겠다. 아싸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아, 저 반갑습니다. 저 제가 네 유튜브 운영 하나 하고 있는데 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약간 밖에 나가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샴페인이 있길래 샴페인하고 막 맥주들이 있어가지고 한 두세 잔 마시니까 딱 느낌 필이 와가지고 딱 하려고 했는데 그쯤 되니까 이제 그분들은 다 갔어. 이미 거의 다 가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그리고 왜 초대를 받았냐? 구글 어시스턴트, 얼마 전에 영상도 하나 올라갔죠?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홈, 그 제품 출시하는 걸 알리는 출시회 같은 거였어요. 국내 출시라서 국내에 이게 나왔다 알려주는, 어떤 구글에서 어떤 엄청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앞에서 이거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구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드웨어 사업을 맡고 있는 구글의 미키 김 전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국에 출시를 발표하게 된 구글 홈은 목소리를 통해서 편하게 내가 정보도 얻고 내가 필요한 일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구글 홈이고요. 오케이 구글, 내 내일 일정이 뭐야? 내일 두 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오전 11시에 시작되며 이름은 잡지사 인터뷰입니다. 다 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홈 패키지 해서 그것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 파티 오신 분들은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아마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거 끝이었어요. 아무튼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세배 왔어요. 먹을 거! 와. 구글에서 준비한 먹을 거! 와! 개맞네. 갖고 가야지. 좀 멋진 거예요, 유진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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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약간 자연의 냄새가 나는데? 화장품인가? 음식 코너에 있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납득했죠? 밀크티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에요. 좀 맛이 서양적인 맛과 동양적인 맛이 혼합되어 있는 맛이라서 저는 별로 화장품 맛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뭐지? 오! 아, 과자네요. 수제 촉촉한 오란다. 이건 뭐지? 설마 똑같은 것들이 있진 않겠죠? 똑같은 것 같은데? 촉촉한 오란다. 아, 약간 안 뜯어도 비디오 느낌이긴 한데 마지막 것까지 한번 뜯어볼게요. 주황색. 수제 촉촉한 오란다. 내가 훔쳐온 건 이거밖에 없고 이거는 받았어요. 이건 나가니까 주더라? 저 집에 갈게요 하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된 에코백. 구글 홈 에코백. 쿠션도 들어있네요. 쿠션. 오케이 구글, 잠잘 때 듣는 음악 재생 목록 들어줘. 뭐야 이거? 아, 필립스 휴네요. 필립스 휴. 이거 뭔지 아세요? 스마트 전구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인터넷 꼽는 포트가 있죠? 암튼 저것도 나중에 이제 구글 홈 풀세트가 오면 저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자세하게 알아오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와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문적인 리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맛있다. 일단 개꿀 마시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영상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말 눈쟁이 말탄만 님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댓글로 그걸 남겨주시고 싫어요 누르시고 이 영상 눈쟁이님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 혹시 제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딱 해주시면 이 왜 이렇게 캠이 흐리냐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염